비가 변덕스럽게 오고 가는 장마철, 이런 날엔 역시 맛있는 음식이 최고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다양한 음식들. 아, 먹고 싶다. 비가 오면 참 할 게 없다. 놀러를 갈 수도 없고 산책이나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덜 덥다는 거. 아, 그런데 배가 출출한 것 같지? 좀 전에 밥 먹었는데. 날씨도 꿀꿀한데 사전에 막걸리 한 잔. 나는 동네 파전집 앞에 왔다. 파전집이라기에는 세련된 디자인. 이곳은 4대에 걸쳐 70년째 전통 방식으로 동네 파전을 만들어 파는 곳. 여기서 잠깐! 동네 파전은 유래가 깊고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향토 음식 중 가장 지역성과 향토성을 잘 간직한 음식으로 이름하여 동네 파전이라 불리고 있다. 역시 난 너무 스마트해! 식당 안으로 들어온 나는 메뉴판을 보다가 동네 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한다. 저 멀리서부터 노릇노릇 구워져가는 파전에 냄새가 내 후각을 자극한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잠시 내가 주문한 파전과 막걸리가 쫙! 아, 맛있겠다. 샵 먹음직스러운 파전, 샵 간단하지만 영양가가 있는 밑반찬, 샵 빨리 먹고 싶어 침 흘리는 나. 이제 젓가락을 들고 파전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갑자기 사라진 파전. 아, 알겠다고요. 동네 파전 만드는 방법. 동네 파전은 조선 쪽파와 소고기 해물 등 불의 세기에 따라 차례대로 익히고 찹쌀과 맵쌀을 갈아 질게 하여 차진 맛과 깊은 맛을 낸다고 함. 이제 됐죠? 제발 내 파전 돌려주세요. 제발. 파전이 다시 돌아왔다. 난 다시 한번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파전으로 향하는데, 설마. 에이, 설마 이거 실화야? 아니라고 해줘. 제발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어김없이 갑자기 고민이 생긴다. 무슨 고민이냐고요? 파전을 다 찢어놓고 먹는 게 좋을까요? 먹을 때마다 찢어먹는 게 좋을까요? 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래요, 정말? 제발 빨리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나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파전으로 돌진한다. 드디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속살에 보이는 파전. 나는 갈라지는 파전의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낀다. 오랜 시간 기다린 파전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나는 천천히 입속에서 파전을 음미하며 먹어본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절로 눈물이 난다. 다시 파전을 한 입 먹고 이번에는 막걸리를 한 잔한다. 하, 역시 파전에는 맥걸리. 샵 너무나도 맛있는 파전, 샵 파전과 어울리는 막걸리, 샵 소원 성취한 나. 아,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다. 술도 좀 취하는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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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이런 상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매일 먹는 상상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파전 더 먹고 싶다. 파전 주세요.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아, 정말 먹고 싶다. 혼자 먹으러 가긴 돈도 없고 민망하기도 하니까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날씨도 꿀꿀한데 막걸리에 파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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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예! 막걸리에 파전! 집에 가서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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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 부산의 100가지 상상, 부산 백수.